여보세요? 어. 나 이제 곧 출발해. 아니야, 아니야, 그냥 여기 사무실에서. 뭔 소리야? 야, 애들 거의 다 왔다 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니 모른다면 어떡하냐? 아니, 아니까 그래도 그러면 야 진작에 말을 해야 내가 사람을 구하던가 뭐 어쩌던가 하지. 아니 지금 어떻게 사람을 구해 당장. 아니 여기 같이 아니까 여기는 지금 사람이 용량밖에 없지. 아 장난 용량 데리고 왔다 씨 이렇게 낭패물리는데 지금 이게 자리 다 맞췄는데 이거 어떡하라고. 아니 지금 많이 쓰이면 주민이 나와도 말도 안 된다니까. 어? 아니 아니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된다. 야 걔 욕청 올 일이냐? 아 솔직히 형인데 진짜 착하긴 하지. 착한데 지금 애들이랑 얘기하면 뭐 벙어리 된다니까. 아니? 우리한테는 뭐 장난칠 줄 알지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좋아. 동기야. 어? 아 지금 뭐라? 어? 형 갈 수 있으면 갔어. 갈 수 뭐? 있어. 어떤 말이야? 아니 아니 뭐가? 아까 형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고. 어디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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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꾸란 거 아니야? 아니 기다려봐. 내가 전화 할게. 알았어. 어? 뭔데? 아? 뭐 비는 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아 저 뭐 친구. 아니 진짜로 아 장난치지 말고. 아 친구 만나기로. 아니까 그러니까, 그래 형. 형 갈 수 있어. 여자 만나는 거야? 아니 그냥 친구 친구랑 술 한잔 하려고. 거짓말 치지 말고 형 다 들었잖아 옆에서. 뭐가? 형 데리고 가 그럼. 아니 저. 아니. 없으면 데리고 가라고. 그러니까 막 뭐를, 아니, 억지로 형 데리고 가려고 하지. 나도 가기 싫어. 그러니까 억지로.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면은 나 데리고 가도 상관없다고. 아니 형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니까. 그거밖에 안 되냐 너한테? 야 뭐가 잘못된 거야. 뭔 병이야. 너 때문에 지금 아 씨. 아 말했지. 형 데리고 간다 말했다가 애들 바로 집 간다잖아. 아니 무슨 와서 반바지 입은 게 말이 되냐 지금. 아니 뭐? 야 어? 형을 알아? 어? 형을 알아? 뭐가? 나를 알아? 그러니까 나 미키 마우스 바꾸면 되잖아. 아 형 말고. 누구 말하는 건데? 아 여기 딴 네가 아는 형 그 미키 마우스 내가 나밖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뭘. 아니 미키 마우스는 잠깐만 미키 마우스는 내가 저기 하는 거잖아. 아니 미키마우스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도 있잖아. 그 내가 유독 좋아하잖아 지금. 아 형 아니 아니 그 누군데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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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니까 어떤 거야. 그러니까 형 아 진짜 찝한 게 뭐냐면은 아니 수염도 안 길어가지고 밑에 터지에 수염이야. 일본 야동배우처럼 존나게 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쪽팔리게. 야야 야! 이러다 사람이 잃는다니까 임마. 아 너 왜 그러냐. 내 얘기하는 거 말이 좋아서 형이지 씨발. 이게 형이냐고. 그냥 걸빙이라니까. 아 끊어봐. 아 일로 앉아봐. 너 앉아봐. 왜?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뭐가?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어? 뭔 소리야? 아니 수염 안 자르고 뭐 이런 게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. 뭔 소리 하는 거야? 누구 얘기하는 거 도대체. 지훈이 알지? 부천 카페. 내가 어떻게 알아 지훈이를. 부천 카페 하는 애 오른 카페. 그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만나보지를 않았는데. 아니 걔랑 아무튼 내가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자리가 있었어. 아 근데 걔가 빵꾸를 냈어. 근데 걔가 그때 같이 만났던 형을 소개해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빵꾸가 나서 나를 지금 뭐
하려고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, 이 말이야 지금.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가도 되는 거잖아. 형 얘기가 아니야. 아니 그럼 나를 데리고 가면 난 형 데리고 가면 좋지. 그러니까 나를 그럼 데리고 가면 아 그럼 형이 약속이 있는 줄 알았지 나는. 아 없대니까는. 아 약속 없다고? 아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약속이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. 아, 나 약속이 없어 문규야. 잠깐만 나 가도 된다니까. 알았어 야 형이 뭐 얼굴이 꿀리냐 뭐 뭐가 꿀리냐. 나 그냥 오늘 자리 파토 내야겠다. 그냥 반팔 입으면 씨가 거기 팔이 타투 줄어서 나오고 있잖아. 형 문규야 어? 형 지금 할 수 있다니까. 뭐 긴 팔 입어도 되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. 아니라니까 형. 무슨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 거야? 아 형 통화만 하고 바로 간다. 아 뭔 소리 하는 거야? 통화 좀 끝내고 나랑 얘기 좀 해. 알았어. 뭐 그렇게 급해. 알았어. 형 준비할 수 있다니까. 여기 전장하고 다 있어. 생 전장하고. 알았다. 형 얘기 아니야. 아니 긴 팔을 입어도 되는데 눈썹이 씨 그냥 민실해가지고. 문규야. 어? 문규야. 어? 형 저거 뭐야 통화 길어질 것 같으면 뭐부터 갔다 올게 일단. 아 아니야 형. 아니 형 앉아 있어. 쉬고 있어. 야 눈썹 문신이 말이 되냐고. 그게 다 티가 나는데. 그래 씻고 오기라도 했어 몰라. 머리 옆머리 지금 붕붕 떠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그게 2대2 자리가 되겠냐? 아 됐어 야 자리 없애 그냥. 아 끝내 아 몰라 나도 무슨 형을 데리고 가냐. 늑다리밖에 안 된다고. 아 용이 형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. 저 새끼 내 얘기하고 말이 되냐? 아 그럼 아 씨 내 얘기야. 용이 형 얘기 나오면 너 내 얘기 봐. 내 얘기한 거지 지금. 아 진용이 형. 누가? 진용이 형. 진용이 형이 누구야? 진용이 형 몰라? 아까 부천에 그 오른카페 하는 애가 걔가 소개해준 애가 진용이 형. 아 부천 얘기 그거 뭐야 씨발. 그거 부천이 부천이 모른다고. 부천을 누군지.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 너 지금 무슨 자리인데?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얘기하잖아 지금. 형 시간 많다고.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안 잡고 뭐 자꾸 이상한. 아 얘가 다른 따라... 진용 형을 계속 추천하니까 그렇지. 근데 그 형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. 나는 성룡이잖아. 그러니까 나로 하면 되잖아. 그럼 차라리 기다려. 내 얘기야. 어 야 진용 형은 안 될 것 같고. 아 그 형은 더 안 되냐. 아 그 형 가오충 아니야 씨. 그 형 맨날 목에다 씨 배목걸이 끌고 다니고 씨 그게 뭐냐 존나 쪽팔리게. 뭐 나와봐 야. 실적으로 하면은 야 야 아 형 뭐해. 아 나와봐. 배목걸이 나 아니야? 뭔 소리야. 아니 용이 아니 빨리 얘기. 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잖아. 아니 지랄이라 빨리 말 돌려서 얘기 좀 하고. 뭐 하는 거야. 아니 수용이 형이라고 있어. 그 용이 누구? 수용이 형. 너 지금 나랑 아, 장난치는 거야? 아니 형 시간이 돼? 아까는 진용이 아까는 수영이 시간이 되냐고.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. 나 초콜릿 먹을 때도 자유시간 먹는 사람이야.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다고. 가자고.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계속 뱃목걸이에다가. 아니 지금 이대 무슨 늘다리에다가 무슨 뭐 붕붕 떴니 어쨌니. 아 이대 다 내 얘기 아니야? 이대 롤 하러 가자님 뭔 소리. 뭐라고? 롤하러 가자고. 근데 그 형 성깔이 안 좋아서 게임하면 말도 못하고 해가지고 내가 게임 이거 디스코드 안 될까봐 이래 있는 거야. 게임은 갈 거야. 가라 그냥. 안 갈 거면 왜 이거 화를 내고 우리 나한테 그러면은 게임이라고 얘기했어? 내가 뭔 얘기를 했냐고. 아, 이대 얘기하더만. 이대 게임이라고. 그럼 진작에 말하면 돼! 될 곳을! 내가 잘못했어? 아 꺼져. 안 해. 아 롤 안 해. 가. 나는 무슨 소개팅인 줄 알고. 야 안 되겠다 그냥 그.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. 찬용이 형으로 하자. 찬용이 형. 찬용이 형. 야 너 일로 와봐. 야 너 안 되겠다. 일로 와봐. 너 장난치는 거지. 안 돼. 야! 야 신생기야 야!